저는 울산시에서도 차로 40분, 50분 정도 가야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도 한 학년에 30명, 전교생은 200명 정도의 작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안은 배과수원을 하였습니다. 과수원을 하여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저희 부친이 돌아가셔서 그 이후로 어머니 혼자서 저희 형제들을 힘들어 키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새벽기도 가시고 교회 청소도 한 번씩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보잘것없는 시골에 풍족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많이 돌보아 주시어 무사히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 감사하게 중학교 시절 도시로 전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은 집 근처 교회에서 하였습니다. 수련회를 방학마다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학생회 임원도 하였고 교회는 성실히 나갔으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적었던 듯합니다. 교회 대학 청년부 시절 입시의 실패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인생은 내 힘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져서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좋은 기억과 마음들은 지금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 어떻게 보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듯합니다.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학업과 직장 등으로 하나님께 소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식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이 들어서 영성학교에 오기 전 좋다는 교회, 유명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도 매주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좋다고 많이 추천했던 영성학교 전 마지막 다녔던 교회는 말씀은 부드럽고 좋으나 목사님 개인의 자랑, 교회 성장에 대한 자랑, 교회 규모, 행사 등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을 한 번씩 듣는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 몇몇 유명한 교회도 다녀보았기에 다른 교회도 다 그런 걸로 생각하고 그 즈음에는 현대교회에 대한 기대를 많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자극과 성장이 없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제가 아픈 상태였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면 아픈 것이 많이 호전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최소한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하지 않을 테니 그런 도움이라도 받고자 영성학교에 가서 기도해보라고 장모님과 처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처제와 장모님이 영성학교에 다니시게 되고 변화를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대했던 처제의 변화는 처음에는 크지 않았고 장모께서 영성학교 가서 기도하시니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이후 영성학교가 이런 변화가 있는 곳이면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첫 방문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다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은 학생 때 수련회 이후 처음이었던 듯 하였고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피로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일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도 되었습니다. 이후 거기서 봤던 대로 집에서 기도하려 했으나 잘 안 되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성품과 다른 문제들도 보여서 우리 가족도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성품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달 후부터 매주 방문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이후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처제의 건강 문제로 영성학교를 추천하였는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처제가 많이 건강해져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고 또한 기도생활도 같이 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가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세상의 지혜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기도 이후 가족 간에도 더욱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이가 중2 시절에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잘 지내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불편함 등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지금도 완전히 없진 않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복잡하거나 할 때도 언제나 기도하면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성학교 이전의 신앙생활이 추상적이라면 영성학교 이후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와 삶이 실제로 이어지는 신앙생활로 계속 체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진정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저희를 하나님께 중매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수석코치님들,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